유튜브입니다. 새벽에 이 책은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익희 선생님이셨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탄생의 역사인데 안 그래도 무슨 다른 교파 에서도 뭐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성경을 보는 눈을 밝혔는데 그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또한 뭐 장로교가 뭐 칼빈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데 칼뱅의 그 종교 개혁은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을 봤고, 또한 직업관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봤고, 그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나타난 칼뱅의 종교개혁, 프랑스어로 칼뱅이라고 읽는데, 칼빈입니다. 뭐 이만희는 뭐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 종교적인 갈등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그 살인자다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뭐 알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사에서 본 우리가 칼뱅의 종교개혁 제가 한번 이 아침에 읽어드릴 테니 원문 그대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고 중요한 그 종교개혁의 사상이 무엇인지 칼뱅의 종교개혁입니다. 칼뱅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장 칼뱅을 통해 꽃을 피웠다.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자 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했다. 칼뱅은 1536년에 개혁주의 교리 문답서인 기독교 강요를 출판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하고자 했다. 그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요약하고 교리화하는 목적 이외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칼뱅은 루터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강조했다. 이른바 개혁주의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 교회와 믿음을 향한 항상 개혁한다는 사상이다. 또 칼뱅은 예정서를 주장했고 성직자 중심의 사제주의를 반대했다. 칼뱅은 성직이 다른 속세의 직업보다 우월하다는 성속이원론에도 반대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노동이 다 거룩하다는 직업 소명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교리는 상공업에 종사하던 시민 계급의 환영을 받았으며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치 있다는 인식으로 확대됐다. 이후 종교개혁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칼뱅은 전통 카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노동의 가치를 인정했으며 금검전역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정당한 것으로 자유롭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인들은 이윤 추구 역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의식 변화로 상인 계층과 이러한 이들이 연계된 제후 세력이 성장한 반면 당시 막강했던 교황 권력은 쇠퇴하기에 이른다. 결국 이는 자본주의 정신을 신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바탕이 되었다. 칼뱅의 직업 소명론은 자본주의 정신을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장 칼뱅과 루터 그리고 쯔빙글리는 거의 같은 시대에 독일과 스위스에서 각각 종교개혁 운동에 매진했다. 종교개혁의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가면서 개신교 신학은 점차 장 칼뱅의 신학적으로 기울었다. 그 결과 루터가 주류로 뿌리내린 독일과 스칸디나비아를 제외하고 칼뱅주의가 개신교 신학의 주류로 자리 잡는다. 이것이 칼뱅주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칼뱅주의를 토대로 하여 개신교가 개혁교회이다. 프랑스에서는 개혁교인들을 위그노라 불렀다. 위그노. 이후 개혁교회는 네덜란드에서 독립의 구심점이 되었고
바스크족의 독립이었던 나바라에서는 이를 국교로 삼았다. 칼뱅의 제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를 전파하여 설립된 교회가 장로교이다. 장로교는 사제 대신 장로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는 교파이다. 이후 이들의 후예들이 청교도가 된다. 참고로 칼뱅의 사상을 토대로 하는 청교도는 유대교와 여러 면에서 흡사했다. 우선 구약의 말씀을 중시한다는 면이 같다고. 다른 종교들이 청미를 강조한 반면 청교도와 유대교는 부를 신의 축복으로 여긴 점과 같았다. 이러한 청교도들과 유대인들이 건설한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미국이다. 종교개혁, 종교전쟁으로 치더라. 종교개혁 이후 카톨릭 교회는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이탈리아 북부 트리엔트에서 트리엔트 공회를 열어 개신교를 이단으로 파문했다. 그리고 성서와 전통이 모든 신앙의 원천임을 재확인하며 교회만이 성서의 해석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제주의를 강화했다. 교회만이 성서의 해석 권한을 갖는다. 아직도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이후 카톨릭과 개신교의 종교적 이념 차이로 수많은 학살과 전쟁이 발발했다. 종교적 이데올로기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 중에 1572년 성 바르톨로 메고 축제 때에 3,000명에 달하는 기독교도 학살이 자행하는 등약 300만 명이 죽었다.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독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을 정도로 참혹한 전쟁이었다. 영국에서는 존 낙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혁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방화와 살인이 횡행했다. 종교개혁은 단지 개혁운동이 아니라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다. 보세요. 프랑스 종교개혁. 여왕 마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교와 구교의 그 갈등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입니다. 프랑스 전쟁, 종교 전쟁, 위그노 전쟁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인쇄술의 발달 덕분에 루터와 칼뱅의 사상이 널리 퍼져 나갔다. 1559년에 프랑스에서는 2000개 이상의 신교도 모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일부 유력 세력도 귀족도 신교에 가담했다. 1562년에는 신교도인 위그노의 수가 프랑스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했다. 위그노는 프랑스의 칼뱅과 개신교 신자들을 가르치는 말로 상공업 계층이 많았다. 이는 직업 소명설을 주장한 칼빈파의 교리가 프랑스 신흥 부르주아 세력인 상공업자들과 맞았기 때문이다. 현상을 보세요. 이게 지금 잘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또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목이 좀덜 풀렸는데 이러한 방법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퀴즈를 맞출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의 사상을 또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사람 오늘 하트 오브 새벽에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여왕 마고 그런 영화 꼭 보시고 종교개혁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칼빈의 사상 칼뱅은 프랑스어고 칼빈은 영어식 발음이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만희가 뭐 말할 게 아니죠. 칼빈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씨부리 쌌습니까?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만희는 악한 그런 게 이렇게 그 신교도들도 피 흘려 이룩한 그런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입각해 한 거죠. 자, 오늘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경과 되면 뭐 앞으로 광고도 붙는다 그러네요. 하티브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야 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안 되고 지금 세상 난리입니다. 하트뷰가 적은 힘이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